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의 은혜 우리가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교회 요즘 그러죠. 교회 말이 많습니다. 교회.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어느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존재합니다. 위선자들. 그래서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불어나지 못하게끔 우리가 막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위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복음의 위선자가 나타날 때는 이 교회가 어떤 시기에 나타나냐면은 영적으로 쇠퇴될 때 그때 경건의 능력까지 잃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막 증가되죠. 그 부풀어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진리를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곳에 위선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디서 오느냐? 이 발단이 어디서 오느냐? 왜 위선자들이 생기느냐? 바로 그 발단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교리가 바로 서야 된다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 거기서 발생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교회의 위선자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이 위선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무지와 오류에 빠져 있어요. 무지와 오류에 그 빠져 있으면서 자기 자신 그 스스로가 의로워집니다. 자기 자신 나는 의로워. 내가 말씀만 옳은데 왜 그래? 그래서 의로워지면서 잘못된 것에 속아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 확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막 강해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 지금 막 우리가 개혁을 일어나갑시다 하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많아지니까. 괜히 뭐 교회 개혁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무지와 이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게 벗어나야만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깨우칠 때까지 부르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막 이 신학 뭐 교리 이러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데다 대고 이제 전달하는 자들이 인상까지 굳어져 있고 소리까지 외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나약한데 와서 그 좀 부드러운 말씀을 좀 먹고자 하고 좀 나 좀 위로받고 막 이런 상태에서 왔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회개하라 막 외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자는 살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영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지? 아, 왜 이렇게 야단을 치지? 뭐 이런 소리를 또 좋게 받아들이는 자도 있어요. 왜냐?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각자의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영혼들이 나약한 자, 그래도 매맞아도 오는 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강단에서의 설교가 쉽지 않죠? 한 여러 사람들의 그 말씀을 다 매겨야 되니까 그 스타일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융합해서 또 융통성 있게 설교하는 자가 설교를 잘하는 설교도 합니다. 저도 그래 보려고 그래요. 자, 잘못된 것에 속아서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아니 되겠고 또 우리가 이런 무지와 오류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개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은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잡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오늘 던지는가? 하나님은 매줄도 하시잖아요. 매줄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도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상태로 가야 되겠다. 그건 우리 스스로, 내 개인 스스로가 막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베드로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어, 그 1등 공신이 어? 주님의 1등 옆에서 있는 사도라고 탁 있는데 결국은 그 1등 사도도 예수를 떠났을 때는 세 번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아서 우리가 나약하고 정말로 너희가 나를 부인할 때 너희들은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내질 못한다 가지고 주님의 베드로를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숨어 있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딱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기다리는 그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부인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고 고개를 푹 떨굽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만 눈물을 툭툭 떨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서 있는 나. 내 자신은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은 누가 봅니까? 내가 봐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나는 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눈물을 흠없이 흘리는데 바로 그 모습 예수를 거부하고 내가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예수를 떠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제가 밤새 마음이 울먹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는 참된 모습을 지닌 자들이 아니야. 매일이 나는 말씀에 바로 섰습니다. 신학에 섰습니다. 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모습을 합니까?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 안 그랬어요. 배신합니다. 바로 위선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선된 모습, 바로 그 내 자신을 치료해야 될 필요성을 갖춰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복음의 위선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위선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그 영적 무지, 이들에 대한 그 영적 무지를 깨우치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깨우치려고 애쓸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 당시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종교개혁에 대한 그 근원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영적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으킨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존 칼빈, 우리가 칼빈주의자 그러잖아요. 존 칼빈이 일으켰고요. 또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또 존 낙스,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부흥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도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부르짖을 때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었지?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무지 속에서 알고자 하고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혼이 깨어짐 우리가 부흥,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났어 이거예요.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이런 무지에서 오류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 위선적인 모습이었구나. 이 위선적인 모습, 내가 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바로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영적인 이 무지한 삶, 영적인 이 각성된 삶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교도 운동 그러잖아요. 그 청교도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영국의 그 청교도 운동이 어떻게 됐느냐? 교회의 위선적인 그 지도자들, 교회의 위선적인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그 꼴을 먹는 성도가 위선자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서 은혜를 받고 누구한테서 말씀의 그 영적인 그 배급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말씀을 줬다 이단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성도가 같이 다 그 꼴을 먹고 다 사기꾼 목사가 말씀을 던졌다 뭘 던졌을까요?
사기에 관련된 걸 던졌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게 아 말씀으로 위장돼가지고 던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도 같이 사기치고 있어요. 또 내가 어떻게 됐어요? 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뱀을 신봉했다. 그러면 그들도 뱀을 또 신봉해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따를지니 그러고 똑같이 은사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아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주님 말씀에 위선자가 되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이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이러한 위선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되느냐? 이 위선자들이 되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사람 위주로 바뀌어요.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번성하게 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것의 저항 운동을 한 것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청교도 운동, 청교도에 우리 관련된 바로 서야 돼. 바로 이제 이런 운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선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선자들로 차고 넘치는 것, 바로 이런 것.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양들은 교회라고 해서 다 갖추고 있어요. 이네들이. 위선자서 나 위선 뭐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춥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건 회복 운동, 바로 이것을 한 것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이 청교도 운동은 기존 교회의 그 위선자들을 향해서 질적으로부터 이 바로 이 그곳에부터 세우기 위해서 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질책합니다. 질책을 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이 운동 우리가 해야 되겠죠. 바로 지금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그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그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의 실체, 은혜의 실체가 없는 자들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어떻게 됐느냐? 이 청교도 운동은 곧 어떻게 해서 통하냐? 구원론을 통해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 부흥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지요. 이 종교 개혁 운동에 대해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청교도 신앙이 미국에서 흘러갑니다. 또 이제 미국의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청교도 신앙이 1620년도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갑니다. 건너가 가지고 뉴 잉글랜드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므로써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이 장로교가 들어왔는가 이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00년경에 이르러가지고 청교도 신앙이 쇠락해요. 그게 부흥이 막 차고 올라가졌어야 되는데 1620년에 아메리카 대륙,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가지고 뉴 잉글랜드 사회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러나 지나서 1700년경에 어떻게 되느냐? 80년이 흘렀죠. 80년 뒤에 청교도 신앙이 쇠락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선자들이 막 번성하는 시대가 와요. 경건한 목회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청교도 신학을 바로잡습니다. 다시. 청교도 신학에 근거해가지고 이 위선자들을 어떻게 책망하는 막 운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없이는 이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중요합니다. 바로잡긴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책망하는 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게 제1차 영적 대각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운동이 이게 1730년에서 1747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1차 영적 대각성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잉글랜드로부터 이 독립한 이후에 서부 개척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서부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서부로 막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상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으로 이 외곽지였어요. 이 서부는. 근데 영적으로 외곽지였던 이 서부 개척지의 교회들에게 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영적 외곽지니가 어떻게 됐어요? 위선자들이 넘치게 됩니다. 아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면 위선자들이 넘쳐요.
그래서 이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건한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이들이 다시 청교도 신학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에 교회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영적인 부흥, 그 대각성이 일어날 때 보면은 무엇을 자꾸 일어났는가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항상 청교도 신학이 뿌리가 됩니다. 청교도 신학의 뿌리를 두고 이 위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심할 것을 강요합니다. 온전히 회심하라. 그리고 마구마구 외쳐댑니다. 이런 혼신을 다할 때 마지막 목숨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성령을 그들 위에 이제 막 쏟아 부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을 쏟아 부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목숨을 다 들여가지고 온전한 혼신을 다 들였다 하면 다 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은 없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 마구마구 내 몸을 다 들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성령이 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성령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몇 차일까요? 2차 영적 대각성입니다. 이 해관제는 1790년도에서 1810년도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영적 제2차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이후로 4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1850년대가 들어옵니다. 바로 그 40년 후에 유럽에서부터 온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계속 투입됩니다. 계속 유입되면서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세상의 그 부, 또 돈, 그 버는 일에 혈안이 돼버립니다.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돈 찾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찾아서. 혈안이 되는데 이러한 그 사회적 현상, 이 현상 속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영향을 끼쳐 이런 사회적 현상이 전부 다 기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스타일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위협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역시나 위선자들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때도 어떻게 됐어요? 계속 위선자들이 넘칠 때마다 거기에 대변하는 자들은 바로 경건한 신학자, 경건한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청교도 신학을 바탕으로 둡니다. 청교도 신학을 바탕으로 두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위선자들에게 외칩니다. 외치고 이러한 영적 운동, 바로 쉬지 않고 제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죠. 1차, 2차. 여러 일어났는데도 계속해서 위선자들이 생기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부와 명예, 돈 쫓아가니까 계속 부르짖으면서 일어난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주십니다. 성령을 그 위에 또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흥, 그때가 1857년에서 1858년입니다. 1년 동안 아주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은 미국의 그 주요 도시 그쪽으로 번져나가며 이로써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 바로 26년 후 미국이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잖아요. 이때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26년 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1884년 한국의 그 미국의 북장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교단이 바로 이 언제나 청교도 운동, 또 제 1, 2차 영적 대각성, 대부흥 이런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 한국을 이제는 또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에 위선자가 이제는 넘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할 거 아닙니까? 세심하게 깨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이 대부흥까지 이룰 때, 청교도 운동서부터 대부흥까지 이룰 때 뭘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위선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거든요. 이거로 훈련하고 연마하고 왔기 때문에 아, 교회는 위선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1884년에 들어오면서 절대적으로 위선자는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서 존 네이브스의 선교 원리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위선자가 생겨서는 아니 되겠다 이러면서 선교 정책을 핍니다.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은
아주 강력했어요. 강력하고도 이 경건한 능력, 바로 이 능력 있는 교회를 한국에 설립하기를 원하고 설립합니다. 한국에 설립해서 한국을 복음화시키려고 온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칩니다. 이 위선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증거를 또 철저히 살핍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질 않았어요. 회개를 진짜 했는가? 저 사람이 회심을 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회심이 확증이 되면 그때 세례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징계를 엄격히 시행했습니다. 교회를 쉽게 뭐 아무나 다 마구 대충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시행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들 어떻게 됐어요? 교단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했죠. 교단의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무엇을 잡고 했느냐? 청교도 신앙을 바로 청교도 신학과 함께 그 신앙을 전이게 함께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어디서 언제 일어났느냐? 1897년이에요. 1897년에 일어났는데 바로 이때서 부흥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1884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897년이면 13년 후예요. 13년이 걸렸어요. 이때까지가 한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장로교 북장로교 들어와서 벌써 이 부흥의 전조가 13년 동안 복음을 외치고 갈고 닦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부흥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전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조금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 전조가 보인 7년 후 1905년 7년 후 그러고도 이제 7년이에요. 7년 후에 1905년에 바로 이 불안한 전국이 우리 그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이 불안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 때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불안한 그 정치의 그 시대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선교사, 이 선교사들이 뭐 몇 명 왔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선교사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이때 힘이 딸려요. 그래서 지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너무도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 숫자는 너무 없고 그러니까 이때 선교사들이 엎드려 기도 들어갑니다. 이 교회에 위선자가 늘어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힘을 붙이니까 이 선교사들이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마치 전조가 일어나는데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하나님 여기에 위선자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힘이 딸립니다. 우리는 숫자도 밀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염려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부 다 이 많은 인원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회심해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회심 않고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이때 갈망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바로 제1차, 2차 그 영적 대각성 미국의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성령이 우리나라에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실 때 바로 그때 1907년 바로 평양에서 일어난 바로 서울과 전국 각지에 퍼진 바로 이 1907년의 대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 1905년 바로 7년 걸려 있을 때 바로 2년 후에 부흥의 전조가 보인 2년 후에 1907년 바로 이때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 속을 우리가 알아야 위선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분별을 하고 또 온전히 회심시키는 이 역사 또 경건한 목회자들의 노력이 어땠는가 또 종교개혁, 청교도 운동, 영적 대각성 이 대부흥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목숨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거룩을 회복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또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1907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는 게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 1907년에 그 부었던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 그걸도 지금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선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들을 깨우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깨우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우리가 이
대각성 대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 이러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외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차요. 너무 차갑고 그 어둡고 인상쓰고 이런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은혜 있어요 하고 은혜 충출한 자 있잖아요. 은사주의 쪽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은혜만 부르짖고 가는 자들 보면은 열정이 아주 강해요. 열성 있어요. 열성 있고 아주 뜨겁고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런 바로 신학적인 오류를 갖고 있어요. 바로 지금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대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신학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청교도 신학을 갖고 거기를 뿌리를 내려가면서 다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 근데 또 이 은사주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학적 오류가 있어요. 신학적 뿌리도 안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게 문제가 있잖아요. 또 신학적인 뿌리가 있는 자들, 칼빈주의 신학에, 청교도 신학에 모든 것에 이걸 뿌리를 두고 그 신앙을 부르짖고 가는 자들을 또 보면은 너무도 딱딱해요. 신학과 모든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 보세요. 그것을 던질 때 바로 어디 안에서 던져야 하냐면 사랑 안에서 던져줘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소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바로 서 계십니까?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은혜, 배려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해야지 내가 학식으로 가득 찼다고 내가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식이 가득 찼다고 해서 마구 뱉어내잖아요. 뱉어내고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열성, 자기 열정에 의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던질 때는 던져서 듣고서 우리 심령에 우리는 양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거하는 그 자리 속에 분명히 학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울 때 바로 움직이시는 자,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는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르고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아래 먹으려고 우리 성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너무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자 한 사람을 봤어요. 그분은요,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아주 그냥 뭐 꿰뚫으셨어요. 학자보다 더 하세요. 목사님도 아니신데. 그런데 성경을 100독, 200독 뭐 했다고 합니다. 뭐 70독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어요. 왜냐? 저희 어떤 한 제가 아는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요. 말씀을 썼는데 물론 이제 가도오신 분인데 뭐 말씀을 얼마큼 충출하겠어요? 일반 성도분이 이제 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에 막 하나님 알고 이제 가도와가지고 뭐 기뻐 뛰는 자인데 근데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에 그 적합하지 않은 그곳에 말씀 규절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말씀을 많이 하는 학자예요. 그러면 이분이 말씀의 적용을 잘못되게 썼으면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성도님? 이 말씀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은 이러저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진정으로 배운 자의 모습인데 근데 그 자는 그 모습을 갖추질 않았어요. 제가 그걸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귀향의 배운 자라면은 좀 가르쳐주지.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어디를 빗댔냐면요. 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하고 그 가르치고 또 그 나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빗대어서 어떻게 했냐? 무시하면서 그 어떤 투로 비웃는 투 있잖아요. 비아냥거린다 그러죠. 비아냥거리는 투로 비웃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또 여자 목사를 또 인정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대부분 파가 둘 있어요.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는 쪽이 있고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 두 군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쪽 다 배웠습니다.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한다, 안수 안 한다 이러면서 우리도 대학부 때 그렇게 배우면서 했어요. 배워왔지만 또
어느 한 곳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여자 목사가 필요한 곳이 있어 또 안수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일합니다. 또 만약에 여자 목사가 실력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 뜻함이 있으시겠죠? 그곳에 초보자들 또 전도해가지고 잘 이끌었다가 말씀이 좋으신 또 레벨이 이제 높으신 그 목사님의 교회로 옮겨드릴 수 있잖아요. 전도의 과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곳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더 사사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더 두보라를 또 사용하셨듯이 또 두보라 같은 여자 또 교역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교단의 리더자이고 자기가 뭐 교계 법률을 만드는 자이냐? 저는 여자 목사는 인정 안 하지만 뭐 그 사람 여자 목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거나 뭐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모습은 배운 자 학자로서 옳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죠. 기왕이면은 알면은 알수록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팔복의 심령이 어디로 갔는지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심령이 강박한데. 그렇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신학과 교리를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이 나약한 자들인데 매일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는 그런 교육자의 모습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도 사랑이 없으면 다 떠나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러 왔는데 그 신약과 그 교리를 가르친다고 선생이 돼가지고 선생이 맨날 때려봐요 학생들을.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서 못 와요. 그리고 멍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것도 그 유아실에 그 봐요. 그 학생을 그 유치원생 또 재운다고 보육사가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운다고 죽었잖아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도대로 그 학생을 재운 것입니다. 학생 스타일대로 재우질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재웠어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말씀을 던지고 가르친다고 또 은혜를 던진다고 하면서 혹시 성도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잘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절대적으로 이 설교하는 자들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꼭 한번 다시 한번 다져가면서 혹시 내가 그 위선자가 아닌가 그걸 한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위선자들의 특징을 봐야 되겠어요. 위선자들의 특징 11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복음의 비달에 살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비달에 살고 있죠. 복음의 비달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선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정말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위선자의 유형을 보면은 스스로 믿는다고 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일반 성도만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학자나 목회자나 다 똑같습니다.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 유업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유업에 대한 약속을 잘못 적용합니다. 잘못 적용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 만든 믿음, 내 혼자 스스로 만든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만든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만든 믿음을 유지하고 갑니다. 그 유지하는 경우에 속해요. 그게 뭐냐? 기복신앙의 형태예요. 기복신앙의 형태는 번영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오직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영, 성공, 이것을 마치 복음처럼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이 위선자예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요인, 믿음의 주체, 이거를 믿음의 객체를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면서 이 오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경건해 거기에 그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해 줄 수가 없어요. 경건에 참여도 못할 뿐더러 또 이 본인들이 그 믿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나가요? 세상과 타협보는 거예요. 타협보고 이 교회 생활은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자기는 내가 열심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교회 얼마나 열성당원이야 내가 열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해박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충실한, 나는 믿음이 좋은 자야 이렇게 착각하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도 많이 알기 때문에 선생 되기를 즐겨합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맨날 자기가 교훈 줘요. 교훈하면서 자기는 삶에 적용도 안 하고 삶 속에는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씀만 아는 거죠. 딱딱한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진리의 적용은 자기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서 남을 막 교훈하고 막 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 자기는 삶 속에 정확하게 그러한 거듭남, 변화된 삶, 이거를 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막 말씀으로, 지식으로, 율법으로 막 권합니다. 참 이율배반이죠.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율법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사들이 그 자기의 그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라고 나타낸 바로 그 율법사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유선자예요.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나의 그 심령, 본인의 심령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진 경우를 얘기하는데 복음의 씨는 뿌려져 있습니다. 뿌려져 있는데 이 옥토가 안 돼 있어요. 토양이 나빠요. 나빠가지고 씨를 딱 뿌려놨더니 싹이 어떻게 됐다? 안 자라나와요. 싹이 안 나와요. 싹이 자라지 못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왜 이게 영적으로 자라질 못하냐?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적이에요.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육신적이고 자기 정력, 나의 정력만 이루려고 하는 바로 쓴뿌리를 가진 보유자입니다. 쓴뿌리의 보유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자, 바로 이 위선자가 바로 그 주장하는 게 뭐냐?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이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위선자들, 우리 행악하는 자들 전부 다 떠나가라 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 세상의 더러움을 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피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다 피하고 떨쳐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에 그 더러움 속으로 또 그 오염, 오물 이런 속으로 막 파묻히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걸린 거라고 봐야죠. 올가미에 다시 빠져버렸어요. 다시 심각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위선자 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0절.
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다. 아멘. 바로 이게 나중에 얽매였어요. 얽매고 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보다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빠져나왔다 다시 빠져가지고 더 심해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선자의 모습은 우리가 벗어났을 때 가차없이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데 도로 알게 모르게 죽음의 길로 또 가서 앉아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형태냐면 자신의 그 외적인 종교적 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그 종교적 행위. 그걸로 인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아 하고 생각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아, 나는 이렇게 교회 맨날 다니고 안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 나는 오늘도 봉사하고 청소하고 오늘도 다 나왔어. 아, 어디 행사 있네. 아, 누구 오늘 장례식 있었네. 참가해야지. 마음도 없어요. 교회가 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적으로 한 것을 그 종교적인 생활을 보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온전한 그 구원의 믿음이 있다. 바로 그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행위를 잘하는데 나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자기의 인간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섞였는 거를.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 스스로가 가진 그 구원의 능력, 그걸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높이 평가합니다. 내 능력, 나의 그 수고로움 이게 다 들어갔는데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의 믿음은 어때요? 구원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어. 이걸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계속 깨우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수단, 구원의 통로이신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구원파에서 그걸 주장을 하면서 잘못 해석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용을 해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죄짓고 말씀대로 안 살고 계속 죽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소리를 그 밑에 적절한 해석, 정확한 해석을 예정론에 관련된 해석을 해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위험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위험하게 썼어요. 근데 예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분의 위로하심 이거를 전달할 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라고 딱 붙여져 주면은 우리가 죄짓기 십상입니다. 죄에 빠지고 정말 진정한 구원의 역사 앞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요 그분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며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삶의 개혁과 변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변화가 되지 않은데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 한번 받았어. 난 구원은 받았는데 뭐 어때?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자고 착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도덕적 행위, 이런 행위적으로만 자꾸 근거를 삼고 구원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 나의 내적인 삶은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내적인 영혼의 구원함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위선자가 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다섯 번째로는 복음을 남용하는 자. 복음을 쉽게 남용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제가 해드립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참고로 삼아서 보면은 유다서 1장 4절에 이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거든요. 왜 이 말씀은 뭐냐면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줘. 그러니까 지어. 죄 짓고 또 지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 그 이유와 목적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위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입니다. 은혜 주신 그 이유가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것인데,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또 지어. 계속 짓고 우리하고 또 회개할 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죄에서 저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줄게.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남용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성생활의 문란에, 내 정욕의 문란에, 내가 탐심이 있어. 이런 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잖아요. 문란한 생활과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양심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유, 우리의 나약함 다 아시고 다 아시니까 또 죄를 지어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래요. 아니, 하나님 무슨 죄 지으라고 그러고 물란한 생활하라고 그러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물론 이끌어 주시지요. 그러면서 죄를 아주 뻔뻔스럽게 죄를 거듭합니다. 죄짓기를. 그게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남용하는 자, 자기 위선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쉽게 옵니까? 그냥 입술로만 용서를 비는 거지? 아니에요. 회개 안 와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고 뭐 다 용서해주시고 죄를 뭐 저도 어느 순간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나는 천국 티켓을 받았어. 그랬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 이런 태도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난 천국 티켓을 받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뭐 죄를 지으면 어때?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거룩함의 행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는 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거룩함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랬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벌써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같이 거룩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게으른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주의해요. 좀 덜렁덜렁대고 산만하다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매일 산만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눈동자도 정확히 있질 않고 안정감이 없고 이런 그 부주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못하고 남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남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고 다 은혜 내려준 것이니까 의당이 내게도 줘. 내게도 준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이 소홀한 삶을 사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랬습니다.
큰 구원을 중요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이 고귀한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소홀히 쉽게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미혹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 받고 미혹 받잖아요. 미혹 때문에 쉽게 실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옛죄, 우리가 옛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죠?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죄 짓는 것에 담대해져 갖고 있습니다. 아주 죄 짓기를 씩씩하게 짓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이. 그리고 피야 죄에 대해서 피 흘려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는 커녕 이제 묻어져가지고 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헤벨렌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을 까맣게 잊고서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지고 그들과 함께 쫓아서 생활하러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내가 신앙에 바로 서 있는 줄 알고 착각한 위선자의 모습의 모습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가 위주냐? 자기 자신이 위주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스스로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다른 옷을 껴입는 거죠. 사실은 내 옷은 어떤 옷이냐? 나는 빨간색의 옷이었는데 자기가 하얀색의 옷을 입은 것처럼 탁 뒤집었습니다. 이게 위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들 있어요. 그죠? 그 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바로 그 자들의 모습이 샘플인데 이들의 그 종교적 행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추구한 건 뭐냐면 부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행위적으로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자기의 목적, 자기의 실현을 목적 삼았습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하는 것. 이것을 삼았어요. 이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득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있잖아요. 우월감에 빠진 그 기득권, 그것을 상실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꼭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어야 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한 모습이거든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삼았을까요? 하나의 그냥 히스토리, 하나의 그냥 역사책, 이야기거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또 어디서 어떤 교회로 비교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랬어요. 그들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족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며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또 가난한 것, 또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것을 알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지도.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회심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회심했거든. 여전히 자기 이익의 추구에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선자. 바로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 몇 번 안 남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남용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벌써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기가 해서 그래요. 자, 위선자들이 그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짓잖아요. 자기 잘못이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만 조금 넘어가면 돼 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서 회개 없는 용서를 주장하고 있죠. 아, 그냥 대충 넘어가서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아까 그 모습이죠. 회개 없는 용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주로 내 필요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용합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죄 모든 것을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아, 이 정도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성경의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해석한 그 자비의 하나님,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거짓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소망을 향해서 간 그게 소망인가 보다 하고 나는 저 좁은 문 좁은 길로 다 가서 나는 천국에 꼬리날 거야 이런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그 위선자들 모습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이 주를 위해 이 봉사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그 구원의 합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주님 그러십니까? 말이 이 심판의 대상 염소, 그죠? 우리가 또 의로움으로 또 있는 자들, 믿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을 가져. 심판을 다 받죠. 그런데 특히나 이 염소 계열에 있는 대상자들 보세요. 심판의 대상자들. 이 사람도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 염소인 주제에 뭘 따질 게 있다고 따집니까? 어? 양도 조심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염소가 더 따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니까 뭐 목소리도 크겠죠. 염소가 좀 목소리가 좀 크죠. 갈라지면서 양은 좀 부드러운 소리 같을 텐데. 근데 이 염소가 따졌는데 어떻게 따졌냐면 재밌어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염소가 따집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러고 물었어요. 아니, 따졌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모습 보고 다 공양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염소들 교만하고 그 자신만만한 모습입니까? 당당하게 따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 줄도 모르고 자기네 공로, 자기네 수고로 다 된 거이냐 따지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 위선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다른 사도보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공로를 어디로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면서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곳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다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열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 위선자들, 수다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를 그 위장하기 위함으로 이 수다스러운 거예요. 나를 위장하려면 말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자꾸 변명하려니까, 나를 나타내줘야 되려니까. 그러니까 막 수다스럽고 말이 많아져요. 이 말이 많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곱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알을까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수다스럽게 떠들어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보면은 예배 처소에 대해서 또 아주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의 그 부도덕한 모습,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하잖아요. 그때 인정도 안 해줬잖아요. 그 자기의 그 부도덕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아는 척하고 떠들어댄 거예요. 예배 처소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마구마구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에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또 그 참 지혜로워요. 우리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리 자기가 알고 신학적인 부분과 학문적인 부분과 많은 걸 알고 많은 체험을 했고 이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이 부분을 닮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수다 떨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떠드는 이 여인에게 이럽니다. 그 여인에게 이럽니다. 가서 너 남편을 데려와라 이럽니다. 너 당장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인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조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남편도 가짜, 그리고 많은 숫자, 그죠? 이렇게 했어요.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 데려올 남편이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양심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너 이랬지? 하고 지적을 하고 보여주고 정죄하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딱 옆으로 뒤로 살짝 환경적으로 어루만져주면서 너 가서 남편 데려와봐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데려올 남편이 없는 걸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내 모습을 된 이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는 그 역사 앞에 와 예수님이 바로 그 심령을 안아주고 영혼의 각성, 내가 정말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깨우치게 만드는 예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면 종교적 의무, 열심히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수행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그러나 자신의 심령을 살피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행위를 하다 보니까 내 심령은 어디,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럽니다. 입으로는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옆에 떠나 있어요. 하나님한테 같이 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외적 행위만 하는 거예요. 남이 보는 그런 눈 쪽으로만, 외적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 매우 너그럽습니다. 밥만 잘 사면 됩니까? 아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을 하질 않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끌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질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의로운 행위,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료들, 또 같은 성도들 같이 밥 먹고 얼굴 보고 밤새 안녕 이런 인사한다고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 행위적으로 발표했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 종교적인 의무, 열심히 난 수행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는 자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줄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향점에 방해돌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길을 막고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의,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의 그릇,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나는 잘 따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령이 바로 이 매우 뻔뻔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자신의 의로움, 나의 그 내가 아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의로움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벌써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미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이라듯이 위선자들이 외적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전부 다 외적으로는 아주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위선자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어떻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순종을 가지며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사오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천성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